중국은 이미 작년에 돼지 열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전체 사육돼지의 3분의 1이 폐사했고 돼지고기 값도 급등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오른 적이 있어서 또다시 돼지고기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권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상륙한 뒤 중국에선 1억 마리가량이 살처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돼지고기 값은 올 연말까지 70%나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도 자칫 중국에 전철을 밟지 않을까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다 보면 서민들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연간 섭취하는 육류 가운데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합니다.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107만 마리가 살처분되자 돼지고기 값은 28% 급등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을 방지하고 또 사람 간 이동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 질병을 차단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돼지고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농림부와 한돈협회는 돼지고기 섭취는 안전하다면서도 소비가 위축되진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